반갑습니다. 열펑게임 머만드립니다. 우리 오늘 고객님 머리를 보시면 레이어드 커트를 한 모발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그러니까 이 모발이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성격의 모발인가를 정확하게 모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는 피카에 있는 아쿠아프로틴 A를 가지고 10분 방치했다가 행국어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모발이 가느시면서 손상도 있고요. 계속해서 염색을 해왔죠. 손상도 있고 또 꽃슬기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곳에서 손상이 심하면 극손상 모발인데 이 모발 자체의 성격이 지금 탈색으로 해서 손상이 됐느냐 아니면 염색으로 인해서 손상이 됐는가, 그거까지는 구별을 하실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색으로 인해서 극손상 모발에는 저는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믹스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겠습니다. 모발은 가늘고요. 곱슬기도 있어요. 근데 손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한 후에 헹구고 나와서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제가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어요. 네, 큐티클 정도 얇아요. 그래서 빨리 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C3로 제가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자, 저 두피까지 다 바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퍽퍽퍽퍽 발라주세요. 피카는 또 머만들이 하는 미친 연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0분 열 처리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요. 컬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어때요? 네, 잘 나왔죠? 나왔지만 저는 약간의 곱슬을 갖고 계시고 모발 자체가 가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깊은 연화를 보지 않는 한은 미스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C1, pH 9.5짜리예요. C1에다가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 미친 연화라 그래서 광곱슬용 펌제를 지금 극손상 머리인데 여기다 도포할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pH 9.5에 C1 거기다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어서 제가 이렇게 믹스했어요. 어때요? 반짝반짝반짝하면서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리고 느낌이 늘어나지를 않고 이렇게 탄력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제가 했습니다. 네, 그 미친 연화 하고 나서 트리플로 담수해서 트리플로 연화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온 상태입니다. 자, 머리가 손상이 있었고 곱슬기가 있었는데 지금 젖어 있는 상태에서 보이지만 곱슬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깊은 연화를 봤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자, 끝이 손상이 심했었는데 어때요?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좋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레이어드 커트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웨이브가 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볼륨 매직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 1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뿌리를 살리는 거예요. 모발도 가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고객님 뿌리가 죽어있고 숱이 없는 이유, 또 모발이 가는 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하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죽어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피카에 자,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13mm 자, 위에서 아래로 자, 수분 조절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빼셔도 뿌리는 많이 살아요. 근데 피카의 장점이겠죠. 17mm 더블로 살리겠습니다. 자, 그대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17mm로 45도 각도에서 한번 눌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살짝 또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 제가 지금 뿌리를 더블로 살렸거든요. 살린 상태에서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가장 먼저 웨이브, 그러니까 보톡스를 맞아야 될 부분, 볼륨을 줘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계산하셔가지고 거기만 먼저 와인딩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숏머리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저는 골든 포인트, 예, 이 부분에 저는 볼륨을 줄 거예요. 그래서 자, 뿌리를 많이 살려놓은 상태에서, 자, 피카의 장점이죠? 예, 19mm. 자, 19mm를 가지고, 자, 숨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예, 숏머리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벌써 한 개 했어요.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이렇게 해서 펼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19mm에요. 한 개 하고요. 너무 쉽죠? 네. 자, 두 번째 또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자, 그냥, 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네, 강한 컬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볼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제가, 네, 19mm로 지금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두 개 했습니다. 세 번째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제가 폴리를 한번 분사할게요. 자, 폴리거든요. 수분 조절하실 때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자, 빗질 한번 해주시고요. 자, 19mm.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여기 더블로 살았던 부분에 첫 리치에서, 네, 19mm 와인딩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예요. 네, 피카랑 하시면 열펌도 굉장히 쉽게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리닉도 되고, 네, 이 극손상 머리가, 네, 겁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했습니다.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19mm.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피카로 이렇게 숏머리 아이롱 하는 거 굉장히 쉽게 디자인하실 수 있어요. 네, 뽀글뽀글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드라이 쪽으로 내가 볼륨을 줘야 될 부분은 어딘가 생각하셔서 하시면, 열펌이 훨씬 더 재밌고,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봉이 기니까 금방 건조가 됐어요. 자, 요렇게 해서 놓으신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뿌리를 살리면서 볼륨 매직으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지금 거의 볼륨을 했거든요. 자, 볼륨도 마찬가지로, 자, 볼륨 매직도, 이렇게 해서 천천히 수분 조절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예쁘게, 펌 디자인 너무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볼륨 잡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레이어 커트에서, 한다 하셔도, 전체적으로 다 볼륨을 주는 것보다 내가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주고, 그 다음에 다운 시켜야 될 부분들은, 네, 이렇게 다운 시켜서 디자인을 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끝났고요. 자,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라고 해서 단백질 샴푸예요. 피카에 있는 그 단백질 샴푸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깨끗이 헹구고 나왔거든요. 보시면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아 있고요. 볼륨감도 있어요. 네, 완전 드라이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한 바람, 찬바람 번갈아서, 네, 이렇게 건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럭셔리하게 나왔죠? 네. 자, 보시면 다운 시켜야 될 부분들은 거의 다 다운이 됐고요. 이 부분에 저희가 뿌리를 살려야 될 부분들은 거의 다 살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